사두화자는 바람은 하긴 바세타의 설득을 이겨낼 수 없었고, 바람은 하긴 바세타도 바람은 하긴 바라두화자를 설득시킬 수 없었다. 그래서 바람은 하긴 바세타는 바람은 하긴 바라두화자에게 말했다. 바라두화자여, 싹기야 출신의 출가자인 싹기야족의 아들 수행자 고타마가 출가하여 이곳 이차 난갈라 바나 산타에 계신다. 그 존자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주와 덕행을 갖춘 님, 올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아는 님, 위 없이 높으신 님, 사람을 길들이신 님, 하늘 사람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깨달은 님, 세상에 존귀한 님이다 라고 명성을 드날리고 있다. 바라두화자여, 수행자 고타마가 계신 곳에 찾아가 보자. 거기 가서 수행자 고타마께 그 뜻을 여쭈어 보자. 수행자 고타마가 설명하는 대로 그 뜻을 새기자. 그러자 바라드와자가 그렇게 하자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세잔이 계신 곳까지 찾아가서 가까이 가서 인사를 올리고 안부를 주고받은 뒤 한쪽으로 물러앉았습니다. 한쪽으로 물러앉은 바람은 하긴 바세타는 이렇게 시로 여쭈었습니다. 세 가지 베다의 정통한 자들로 우리는 인정받고 스스로도 그렇게 합니다. 저는 바로 뽀까라사띠의 제자이고 이 사람은 따룩가의 제자입니다. 세 가지 베다가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완전히 통달했습니다. 어학원과 문법학을 통달했고 논쟁에서도 스승에게 견줄만 합니다. 고타마 씨여, 우리는 출생에 관해 논쟁하고 있는데 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바라드와자는 말하지만 저는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눈을 갖춘 님이시여, 이것이 우리의 논쟁임을 알아주십시오.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님으로 널리 알려진 세존께 여쭈어보려 온 것입니다. 달이 차기 시작할 때면 그 달에 사람들이 두손 모아 절하듯 세상 사람들은 당신께 예배하고 공경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출현하신 고타마께 묻습니다. 출생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행위에 따라 바라문이 됩니까? 어떻게 바라문을 알아보는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그 바가바드 기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론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기냐면요. 우리가 10장으로도 끝난 게, 10개의 절로도 끝난 게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지 보면 71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생각보다 아주 세분화돼서 모든 사람에게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가치로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명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숨을 마셨다가 내쉽니다.
목을 그만합니다. 손바닥에 열을 냅니다. 이렇게 새벽에 지금처럼 한 5분에서 뭐 우리가 보통 한 3분, 2, 3분 정도 이렇게 천천히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고 있는데요. 이숨 쉬는 요 시간을 갖는 것과 안 갖는 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정도로 모든 상황에서 판단을 할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요. 끝에 하는 이 명상을 위해서 함께한다 생각하면 좋을 정도로 이 시간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명상하시고는 꼭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전체적으로 좀 각성을 시키고 순환을 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나는 얼마나 많이 웃나? 하하! 막 이렇게 웃는 게 아니라 미소 지으면서 웃기도 하고 진심으로 웃기도 하고 해서 과대 포장돼서 덮으려고 잘 보이려고 행복해 보이려고 웃는 웃음이 아니라 얼굴 근육이 웃음은 아닌데 미소 짓는 것 같은 밝은 표정 있잖아요. 그게 또 진정한 웃음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어거지가 아니라 밝게 웃을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웃음을 웃는지 매 순간 볼수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내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새벽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uá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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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